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필요한 절실히 필요한 이런 원유를 비롯한 물자들의 한도를 정해놓고 황건도 간섭지 1단계 건설 4,500톤의 간섭지 올해 봄 이후에 이제 국내에서 원유 가격이 일정하게 상승하였습니다. 이제 미국을 비롯한 이제 적대 세력들은 경제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절실히 필요한 이런 원유를 비롯한 물자들의 한도를 정해놓고 우리를 이제 질식시키려고 이런 책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때문에 우리는 국가적으로 연유를 국력 전략하며 이제 무궤도 전차를 비롯한 대중교통 수단들을 장려하고 자전거를 널리 이용하는 등 이런 대책들을 세움으로써 원유 가격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휘발유, 디젤유 가격이 다 올랐습니다. 아마 이제 계속 그 상승하거나 이런 파동을 이런 심한 파동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상승은 했지만 그 수준에서 이제 가격이 안정 유지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자율 씨 얘기하는 4월 이후에 원유 가격이 급등했다 했는데 이거는 일정한 공급 회사들이 공급하는 원유량이 그 원유 자체에 대한 제한도 있고 다른 한편 측면에서는 그 국민재주 우리가 내하를 송금하는, 송금해서 내하주고 그걸 사오됐는데, 이 사오던 두 분들이 많이 제한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입하는 이런 회사들의 양이 상당한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 러시아는 이제 미국의 패권주의와 침략 책동을 반대해서 이런 침략 책동에 대해서 이제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자주적인 이런 대내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국제적으로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인 권리와 그 실천적 조치들에 대해서 이제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러시아와 에너지, 철도, 이제 건설, 정보통신, 수산업, 경공업 등 이런 광범한 분야에서 경제 교류를 이제 확대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실질적인 조치들도 취하고 있습니다.